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수,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 안 듣다가는 뭐예요? 진짜 이렇게 죽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특히 노아 홍수 이야기를 풀이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전혀 생명 생기를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심판했다. 이제 이런 공통적인 그런 결론을 내는 수가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할 때 그 꼴통 양이 토끼여도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아들이 도망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뉴스타트에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아니지만은 진실이다. 진실은 뭐를 넣어서 얘기하면 진실이에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넣으면 그게 진실이 돼요. 그래서 탕자가 도망간 거를 그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도망간 죄를 탕자가 지은 죄인데 그거를 누구 잘못으로? 아버지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 얘기나를 할 때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킵니다. 모세야, 네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서 가서 요청을 하라 그래.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모세 네가 그렇게 해봐야 이집트 왕 바로가 안 내보내줄 거다, 해방 안 시켜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해방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내가 해방
시킬 때니까 가서 바로왕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근데 바로왕이 안 내보내줄 거다. 왜? 안 내보내,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안 내보낼 거. 안 내보내준다? 줄 것이다? 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바로는 강팍해가지고 안 내보내. 근데 그 안 내보낸 이유가 마음이 강팍하게 됐어. 강팍하게 된 거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토끼인 양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고 토끼인 탕자도 뭐예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바로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악령의 음성을 듣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될 텐데, 바로가 누구 말을 듣고? 악령의 말을 듣고 안 내보내려고 이렇게 밀고 땡기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누구의 말을 듣고? 악령의 말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말이나,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이 바로가 바로도 사랑하셔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 안 듣는 것도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어디엔가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단 말은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자꾸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마음을 악령의 말을 듣고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강박하게 했다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단 말은 자꾸 나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성경 어느 곳에,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이 잡듯이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가 수집하려고 조사를 했어요. 자, 드디어 딱 한 군데 있어. 딱 한 군데.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자, 여기 이때에도 마음을 강박케 하여 완강케 하였다. 이때까지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자, 여긴 누구요? 바로가요, 바로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에도 라는 말이 나. 이건 뭐예요? 이때까지 쭉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쭉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를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가 그 이게 이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이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안내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사랑을 더한 거지. 그래서 그게 진실이다. 아시겠죠?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다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맨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영 안 들어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이 사울은 폼 잡는데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옆 나라 팔레스타인과 하나님은 전쟁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괜히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패전을 해가지고 이제 또 왕은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가는데 이제 뒤에서 팔레스타인 그 궁수 활 쏘는 추격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호위병입니다. 병기가 진다는 호위병에게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호위병이 아, 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앞을 찌르라 자살한 거예요.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무당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죽이시고 그 같은 역대상 10장 같은 장에서 한 군데는 위에는 뭐예요? 사울이 자살했다.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였다. 자, 사울이 자살한 것은 사실이야.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해서 사실 플러스 사랑, 진실로 얘기했다. 성경은 이런 책이야.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자살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죽였다. 그거는 사실 그 죽은 것도 하나님, 누구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네, 자기 책임으로 돌리. 성경은 이런 책이요. 이거는 사랑이 있을 때만, 진짜 사랑할 때만, 이렇게 모든 잘못을, 죄인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책. 왜?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책이고, 사랑의 책이니까, 이렇게, 사랑은 논리 이상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논리 이상이에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아들과 아빠하고 야구, 공받기를 하다가 일곱 살 먹은 아들이 공을 잘못 던져서 옆집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다. 옆집 주인이 나왔다. 누가 깼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제가 깼어. 그게 사랑이요? 사랑한다면 누가 깼다 그래야 돼. 네, 제가 부르트르죠. 그 유리 잠깐 물었네요. 아버지가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물어낸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자, 성경은 논리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랑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사랑이 더 높은 차원일까요? 논리가 높은 차원일까? 세상에 아들이 유리창 공 잘못 던져서 깼다고 주인이 와서 누가 깼냐 그러니까 제가 깼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법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만 사랑은 그 위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초논리라고 부릅니다. 초 논리를 뭐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성경책은 초논리성의 책이다. 논리를 초월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인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홍수를 보내서 이놈의 새끼들 다 죽어.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금방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사랑은 감성이지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논리를 초월했죠.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인 표현, 물론 전체 흐름은 논리적이에요. 어찌적이지만은 그 군데군데 표현은 논리를 초월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은 감성이에요. 논리는 무선성이고 이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기록한 책이 아니다 이거야. 그 성경은 감성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논리가 아닌 감성이기 때문에 감성적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감성적 표현이 나오는 곳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논리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건 감성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데 말고도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그 감성적 표현, 성경에서 감성적 표현을 찾는 데는 제가 선수예요. 왜? 제 강의가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왜? 그것이 생기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하면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요. 무섭기만 하고.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딱 이해를 해야만 노아 홍수나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감성적 표현에 대한 준비는 이제 아직도 부족하지만 일단 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땅이 혼돈하고 땅이 나옵니다. 지구. 그리고 지구를 뭘로 둘러싸고 있어요?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신은 영입니다.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 물이 이렇게 떠가죠. 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수면에서 운행 중이다. 왔다 갔다 하시는. 운행 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지구 그 표면에 물 표면에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다. 여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 말은 땅에 누가 와 있다는 얘기요.
누굴 보냈단 얘기야. 지난번에 우리 공부 잠깐 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악령들을 어디로 보냈다? 땅으로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단과 악령이 와 있으니까 여기는 빛이 없고 뭐요? 어둡고, 혼란, 혼동과 공허. 사랑 없는 곳은 공허해. 그렇죠. 네, 그게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물로 이렇게 쌓아놨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단과 악령들을 이 지구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떠나 갚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에서 운해하더라. 이 말은, 수면에서 운해한다는 말은, 어디 쓰는 말이냐 하면, 어미 암탉이, 계란, 알을 놔가지고 어떻게 품고 있는데, 그 품으면서 어떻게 한다? 알을 돌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이 전체가, 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앞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이고, 그래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말이야. 무엇을 한다? 우주의 통일. 자, 그런데 이제 보면, 현재 물이 저렇게 있는데,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야 된다. 궁창을. 자, 물들 가운데 궁창, 창공이란 말이 더 현대적인 번역.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나누었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여기에 공간을 내라 이 말도 창공. 그 이제 여기가 공간이에요, 공간. 이 초록색이 공간. 공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창공 위에 있는 윗물이고, 그 다음에 창공 밑에, 이거는 아랫물. 이 초록색 부분이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갈랐어. 물을 갈라야만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 갈랐다. 왜? 물을 갈라가지고 생명체를 창조하려면 갈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위에 물 올려놓으면 위에 물이 뭐예요? 내려올라 그럴 거예요. 그게 뭐, 그 중력이에요. 그 중력을 하나님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합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니까? 강에 물을 갈라. 아시겠죠?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물 가르는 것이 자기의 뭐요? 상표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맞아.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럼 홍수는 뭐예요? 홍수는 윗물과 뭐예요? 네, 윗물이 내려와서 아랫물과 합쳐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도 하나님 물을 어떻게 착 갈라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집트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와, 놀랍다. 홍해가 갈라져 있어, 세상에.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바로는 이제 홍해로 가니까 이스라엘 이것들을 전부 뭐예요? 홍해 밀어넣어서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져 있어. 그런데 이제 바로도 왕이니까, 왕이니까 이웃 나라의 신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렇죠? 자기 나라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이에요.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들은 다 배우잖아. 그래서 옆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고, 이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때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러다 물로 이제 덮었다가 그 물을 갈라서 창공을 낸 그런 분이다. 바로 타고 와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자기가 하는 땅을 가르는, 나는 땅을 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왕한테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지금 바로가 놀래가지고 와 할 때 성령은 바로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이집트 같은 나라는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나도 신이야. 성령이 바로야, 네가 사람 아니냐? 네가 왜 신이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신은 나야. 자, 물을 가른 거 봐. 그래서 바로와, 너는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 아니고 너도 내가 창조한 인간이야. 나는 너도 사랑하니까 너는 나는 왕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품으로 와라.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한테. 근데 이제 악령은 뭐라 그럴까? 바로에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홍해 갈라진 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갈라진 거야. 이거는 특별한 기상이변이고, 그러니까 가서 다 죽여버려. 바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죠? 바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선택했어. 하나님이 물을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시면서, 바로야, 너도 들어와봐. 너도 홍해로 들어와봐. 내가 물 가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되라. 나를 믿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제 참, 그래서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 바로를 왕으로, 이집트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며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된다. 왜? 네가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온 세상이 뭐요? 와.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했다. 이 말이. 바로를 죽일 생각은 안 했어. 바로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면서 누구까지도 구원하려고? 바로까지도. 이제 이런 기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제 노아 홍수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이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와, 하나님 겁나네. 홍수를 확 보내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바로는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 물을 가른 거 아니야. 우연히 이상한 기상현상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바로를 구원하려고. 근데 그거를 바로가 뭐 한 거요? 거부한 거야. 최고의 찬스였는데 그거를 no, 안 받아들여.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와,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갈라서 천공을 내신 분 맞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믿어 안 믿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 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돌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홍해를 계속 갈라 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웃기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웃기고 있네. 이러고 홍해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서도 이거 물 갈라 놓을 수 있어 없어? 갈라 놓을 수 없지. 응. 왜? 거부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거부하니까.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 웃기지 마. 이건 하나님 하는 게 아니야. 돌격! 그러면, 하나님이 물 갈랐던, 뭐예요? 그 위대한 영적 에너지를 거두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붙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했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바로야. 아, 내가 그렇게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 하나님의 통곡 속에서 바로는 죽었다. 이 말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아무리 노아를 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해도 그 온 백성들이 뭐예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거부당하셨어, 하나님.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잖아요.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했다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 이거를 거두시면, 와!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지금은 윗물이 없어. 근데 그 전 홍수 이전에는 윗물이 있었어. 그렇게 된 얘기야. 아시겠죠? 자, 결국은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다 뭐요? 거부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한 거요? 사망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선택대로 죽었다. 하나님의 통곡 속에서.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노아홍수 이야기를 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보죠.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여러분도 이제 지금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말이야. 그럼 여기 그냥 사람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딸들이 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던 사람들이 세상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섹시해. 그래서 다 뿅 가가지고 안 믿는 여자들을 결혼해서 살게 됐다.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누라가 안 믿는데 남편이 믿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주로 엄마가 하는데 이제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꾸 뭐요?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믿어. 너희들 이렇게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성령으로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성령으로 설득을 막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 들어 안 들어. 찬성이 하나 취미 없어요. 연세대학교 댕길 때 이상구처럼.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이상구를 좀 하나님 믿도록 하려고 하는데,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 아, 나 참,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그동안 하나님은 참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응? 안 믿는 사람들을 뭐요? 믿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다투었다고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보니까 더 이상 나를 믿을 사람이 뭐예요? 안 남아있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인간은 뭐밖에 아니에요? 육체. 육체란 건 고기 덩어리.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연세대학 다닐 때. 야, 우리 뭐, 우리도 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죽으면 화장해봐. 흙 이만큼 나오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부활하느니,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건 나는 안 믿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은 뭐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 고기 덩어리 태우면 흙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이제,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120년을 더 뭐예요? 노화를 시켜서 더 120년을 더 한번 설득해 볼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실 만큼 그들 구원하려고 어떻게 노력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싫다는 놈을 어떻게 멱살 잡고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사악해졌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성이 계속해서 뭐예요? 악할 뿐임을. 악하고 또 악하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도 무슨 맛이라? 좋은 맛이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감성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죽일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죽는 쪽으로 다 가는 거야. 죽지 말라고 아무리 붙잡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싫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고 싶은 대로 어떻게 선택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합니다. 자, 그 말을 할 때, 예,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다 싹 쓸어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읽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눈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이 가득하고 눈물이 고여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found. 뭐를? grace, 은혜를.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그,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패를 했고, 그렇죠. 얘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은 뭐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거부하니까 거둘 수밖에 없잖아. 그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은 대충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 봅시다.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는 착하니까. 다른 놈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지켜버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빼놓고 이 말입니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른 한국말 성경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왜? 한 사람 하나님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다 번역자들도 다 조건적 사고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특히 한국 번역자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착하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요? 근심하시고. 저건 근심이란 말을 왜 저기서 툭 튀어나와? 그렇죠? 하,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한탄했다는 말은 좋은데, 그 다음에 근심은 뭐?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이거 왜 근심이란 말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냐? 다른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뭐예요? 아프셨다. 여기에는 조금 뭐가 나타나? 사랑이 나타나. 네. 네, 한국말 성경치고는, 하나님 막 열받아서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지켜버려야지. 살기 등등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얘들이, 인간들이 다 이제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뭐예요?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이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 지으셨음을,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무엇을 마음 아파했어? 그 사람들 이제 죽어야 돼. 그 죽는 거를 어떻게? 통쾌하게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 마음이 아프셨다. 이건 꽤 괜찮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지금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지. 이놈의 새끼들 싹 다 죽어버려, 새끼들아. 그런 감정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 제가. 영어 성경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 at his heart, 하는 마음을, 마음이 grieved him. 이 grieve라는 말이,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요, 발음도 비슷해. 그리워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인간들이, 왜 그리워해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해요? 떠났어요? 네. 사단 쪽으로 다 떠났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열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말은, 어떤 미국에서 이 그리브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 하면, 이 그리브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금슬이 그렇게 좋던 부부인데, 한쪽이 뭐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한쪽이 뭐예요? 그 남편이 그립고 하다가 금방 죽어요. 그만큼, 죽을 만큼 뭐예요? 그리워하는. 그것을 grieving이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거두셔서 홍수가 내려서 다 죽어야 될 입장인데, 누구의 선택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었어. 누구의 선택이었어? 그 죄인들의 선택이었어. 바로가 죽은 것도 누구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바로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했던 인간,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했던 인간들이 다 자기 보고 뭐예요? 우린 당신하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우린 우리대로 살 테니까 이제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왜? 잘 계세요? 그 심정.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길로 자기의 선택대로 가면 결말은 뭐예요? 영생이 아니야. 죽음이야. 그 비통했다, 이 말. 아니,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게. 이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대로 말 안 들은 너희들 홍수 확 보내서 너는 죽었어, 이 새끼들. 그런 하나님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 그러니까 노아 홍,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죄인들이 다 뭐예요? 하나는 아무리 구원하려고 그래도 뿌리치고 사망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를 위해서는 홍해물을 가르지 뭐예요? 못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위물과 아래물을 더 이상 갈라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홍수 끝나서 노아한테 앞으로 나 다시 이 홍수 못 보겠다. 네가 이런 일은 다시 나는 못 봐. 그러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먼 세월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뭐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죄인이 선택했다고 죄인이 그냥 죽도록 내버리지는 못하겠어 이제.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뭐요? 걔들 대신 죽게 하겠다. 그래서 홍수 안 했지. 그래서 죽으려고 선택한 놈들까지도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다 뭐예요? 구원할 거야. 나 이렇게 홍수로 얘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죽겠어.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홍수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대로 그냥 놔두면 이렇게 홍수처럼 인간도 비참해지고 하나님도 뭐예요? 비참하니까. 그럴 바야 나만 비참할게. 왜?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죽이게. 너희들 부디 내 마음 알아다오. 그래서 내 아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을 좀 믿어주길 바래. 그리고 구원받기를 바래. 그 지금은 저의 홍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저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를 전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히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노홍순 하나님이 뭐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홍수보다 물에 빠뜨려가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게? 예, 악령이 만들어낸 시나리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정말 다 저는 저를 찾아오신 여러분 같은 죽음을 앞둔 뭐예요?
환자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조건적으로 얘기해봐요. 살아 안 살아? 여러분, 아버님 예수 잘 믿으세요. 십일조도 꼭꼭 내고,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시지 말고, 빠지다가 하느님이 절대로 암 안 나사줄 테니까. 뭐 이런 것만 가르치면 뭐해? 여러분 병 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받기 위하여 선택하셨어. 다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떨까?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믿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